카드나 증명을 내시면 7분이 확인됩니다. 등록이 안 된 주문입니다. 카드나 증명을 내시면 출근이 확인됩니다. 출근이 확인되었습니다. 스마트키 배터리의 수명은 대략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가 없으셔서 차량의 도어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교체하시는 방법은 여기 쪽에 부분을 눌러주시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쪽에 홈에다가 끼고 열어주고, 그리고 홈에다 또 껴서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는 그리고 닫을 때는 끝부분에 홈, 여기 홈 부분과 여기 홈 부분을 맞춰주시고 툭 껴주시고 이렇게 완료. 스마트키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원격 시동이 가능하죠. 원격 시동 방법은 잠금 버튼 한 번에 밑에 곱하기 두 번 눌러주면 원격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열림 버튼을 한 번 두 번 꾹 누르고 있으면은 창문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스마트키가 방전됐을 때는 이 부분을 분리를 해주시고, 배터리가 없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조키로 끼고 돌려주면 도어를 열 수 있게 되죠. 글로브 박스 안을 열어봅니다. 글로브 박스 안을 열면은 여기 이 공간에 키가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이쪽에다 넣고 시동을 켜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스마트키 배터리 교환, 그리고 배터리가 없을 때 시동을 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